안녕하세요. 별 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GW의 최신 제품 ASI 2600MC 에어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 카메라와 또 가이드 카메라 아시에어가 세 가지가 이제 합쳐졌다는 것이고요. 지난 4월 1일 날 농담처럼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이 제품은 이제 양산형은 아니라서 실제로 제가 판매할 제품하고는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상자의 봉인을 자르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일단 구성품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구성품 중에 기존의 카메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저 벨크로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정리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보면은 중국어, 뒤에서 보면은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양산형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설명서 밑에는 검은색 뚜껑이 하나 있는데요. 이 뚜껑을 열면은 카메라 본체가 나타납니다. 카메라 본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안테나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안테나는 카메라 본체 뒤쪽에서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또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는 여러가지 케이블이라든지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USB 케이블 하나 있고요. 또 이건 다른 USB 케이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서에 있던 벨크로. 벨크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전원선 같은 거 좀 정리할 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12V 전원선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아시어 플러스를 사도 전원선이 많이 들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원 포트가 3개라서 그런지 전원선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댑터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변환 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구성품을 꺼내본 것이고요. 이제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틸터가 있고요. 그리고 금속으로 된 뚜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가이드 센서에 초점을 위한 노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GW 로고와 2600이라고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뒷면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이 가장 흥미로워 하실 부분인데 USB 포트 2.0 포트 4개가 있고요. 그리고 Type-C 포트 그리고 특이하게도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원 포트 3개가 있습니다. 저 전원 포트 중에 한 군데에 인풋을 쓰고 나머지 두 군데를 아웃풋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왼쪽을 인풋을 쓰든지 뭐 가운데를 인풋으로 쓰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만 인풋을 쓰고 하나는 아웃풋을 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요 전 모델은 아니고 이제 아시 에어 기능이 없는 2600MC 듀오 제품인데요. 뒷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비교가 잘 됩니다. 듀오 같은 경우에는 2.0 포트가 두 개, 3.0 포트가 하나, 전원 포트 하나 있고 동그란 냉각팬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00MC 에어 같은 경우는 냉각팬 들어가 있는 모양도 사뭇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외장 하우징도 색깔이 약간 다른데요. 듀오 같은 경우는 약간 마젠타가 섞여 있는 느낌인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좀 더 빨간 느낌. 자, 뚜껑을 열면은 센서가 두 개 들어있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듀오랑 똑같아요. 뭐 다를 건 없고요. 이제 안테나를 한번 설치해 봤어요. 아무래도 와이파이 기능을 쓰려면 안테나가 필수적이잖아요. 자, 안테나는 저렇게 코코치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망원경에 연결하게 되면은 옆으로 눕혀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쓰면은 포트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아무래도 안테나가 카메라 본체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얘가 블루투스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M3라든지 AM5N 같은 블루투스가 내장된 적도기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좀 재밌어요. 아시에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2600MC 듀오하고 아시에어가 내장되어 있는 2600MC 에어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남죠. 도대체 2600MC 듀오는 누가 살 것이며 2600MC 프로는 누가 살 것인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용자라면은 당연히 현재처럼 아시에어 플러스를 운영하는 게 훨씬 유용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장비는 아예 없고 2600 시리즈를 처음으로 써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ASI 2600MC 에어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이 카메라 한 대만 구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이드 카메라, 또 아시에어 플러스, 그리고 OAG를 새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2600MC 에어가 훨씬 유용할 겁니다. 지금까지 2600MC 에어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보는 시운아빠였습니다.